우연님, 땡큐. 그, 저, 전국 투어 기록 관리용. 좋습니다. 여기 1km 정도는 괜찮아요. 이게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보긴 그렇고, 그냥 환상의 걷기 코스는 너무 짧아서. 하시는 분은 고기 잡는 걸 못 봤어. 멋있긴 한데 이런 코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고기 잡는 걸 한 번도 못 봤어. 잡긴 잡겠죠. 아, 내려가 안 내려가 내가 누나 계락이고. 권규환님, 제가 방송 소음을 많이 들이죠. 그래도 볼만한 것 찍는데. 여기 봐요. 꽃. 꽃도 좀 진달래. 석과. 이만하면 뭐 훌륭하네. 변예진님, 그 고견님밖에 없다니까. 반응 보여준 친구가 고견님 감사하지. 어휴. 어제까지 비 오고 나서 날이 맑아져갖고 아주 인기도 좋고. 파도 소리 들으면 머리가 좋아져요. 저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겠어. 머리 맑아지면 좋아지고. 제목에 썼는데 헌화로라고 정동진 쪽인데 뭐 이쪽 강릉 쪽에 가까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 그래서 처음 와봤어요.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까지는 아니고 환상의 산책 코스는 될 것 같아요. 전에 울산대 특강 전에 양산에 주상절리가 있어요. 거기도 거기 멋있어. 거기는 이제 산책 코스로 멋있고 여기는 이제 차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. 물 색깔 좋고 보면은 이 맛이야. 그니까 이쪽 분위기랑 여기가 좀 이거 부딪혔다. 어울려요. 100만 년 전
정말 상상이 안 간다. 아유. 몰라, 난 지금이 좋아, 지금이. 감사.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찍어 올린 것 같아. 여기, 여기. 이 파도 치는 맛. 그러게 말이야, 박치기 하고. 페이스북 좋은 점, 연구 보관. 너무 고맙죠. 제 방송 아프리카도 그 화요일 거는 연구 보관이에요. 감사하죠. 기록이 남는 게. 교육방송인데. 예쁘다. 근데 김태민님은 부산 사람이라 부산 태종대 뭐 이런 게 멋있어 가지고 뭐 이 정도 그냥 보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. 이 바다 쪽으로 한 이춘영 씨 보나? 이춘영 씨 누군지 모르겠어. 페이스북 친구. 태평양, 태평양. 여기 예쁘다. 여기가 아주 예뻐요. 여기도 예뻐요. 엄청 달리. 드라이. 여기가 한 컷 나오네. 멋지죠? 네, 관객이 두 분이라 그렇지 멋져요. 왜 관객이 두 분일까? 그건 모르겠어요. 고객님들 감사하고 이춘영 씨 반가워요. 근데 제가 보고 싶어서 찍어요. 이제 5월에 여러분 연휴 있지만 나 못 놀아. 할 일이 많아서 못 놀아요. 지금 놀아야 돼. 안 그럼 미쳐. 여기 예쁘다. 사장님 어떻게 고기 나왔어요? 아직은 안 나왔어요? 계신지 얼마 됐었는데? 1시간 반에 한 마리도 안 나왔어? 어우 슬프다. 이렇게 딱 찍으면 멋있는데. 근데 난 이렇게 지나가다 낚시하시는 분이 고기 잡는 걸 못 봤어. 아, 리차드 선이 와주셨어.
진짜 그래. 잡는 걸 못 봤어. 저기 왜 저렇게 있어. 한 번도 못 봤어. 부산 가서도 그렇고, 여기, 뭐 저, 어디야. 여기가 이제 딱, 여기랑 함께, 좋네요. Seize the day, carpe diem. 멋있다. 이게 아마 그렇게 하면 다 잡힐까? 잡힐 것 같다. 풍경이 이게 꽤 잘 나와요.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요. 이렇게 보면 멋이 없다. 그 마지막 장면은 멋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어떻게 잡아야. 방파제가 멋이 없고, 각도를 좀 내려가서 잡으면 예쁘겠다. 야, 이거 멋있다. 이렇게. 이 정도면 풍경이 나오네. 587일차, 601차에 고견님 맛있는 거 사드릴까? 이 날짜 찍어주시는 고견님. 땡큐. 두 명의 관객에게 감사. 이거 저 이상한. 그거 나중에 많이 보더라고. 이거는 공개할게요. 이거는 공개하지. 앞에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감추고, 이거는 공개하지. 고견님, 리차드서님을 위해서. 또 한 명이 있었어. 이춘영님? 3천만 명 같은 세 명의 관객을 위해서. 땡큐. 고견님, 감사. 리차드서님, 감사. 이춘영님이죠. 감사하고. 다른 분들 나중에 보시고, 그냥 보세요. 뭐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살고 있는 김대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